자, A매치 두 경기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 이전에 우리나라 빼놓고 네. 다른 나라는 다 지금 A매치를 잡았는데 우리나라는 네. 좀 늦다.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다. 두 경기가 확정이 됐습니다. 대한민국과 코스타리카 9월 23일 오후 8시 고양 종합운동장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과 카메룬 9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러집니다. 일단 뭐 두 경기를 다 못 잡은 나라가 한국이랑 코스타리카 두 그렇죠. 팀밖에 없었죠. 예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코스타리카와 카메룬을 이제 섭외하는데 성공하면서 아 성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국내 평가전을 치르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월달 A 매치가 사실상 이 월드컵을 앞둔 네. 마지막 평가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11월 달에도 친선 경기를 할 텐데 네네. 그때는 이제 뭐 출정식을 겸비한 뭐 그런 A매치가 된다라고 네. 하잖아요. 근데 그 경기는 해외파가 못 와요. 아 시즌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기를 끝나고 이제 또 카타르로 가서 같이 합류하는 뭐 이런 형태가 되거나 유럽파가 나중에 합류하는 이런 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 두 경기가 사실상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이에요. 아, 근데 이제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 경기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 상대가 괜찮느냐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국내에서 결국 또 치르게 됐습니다. 상대는 네. 괜찮아요. 상대는 괜찮다. 코스타리카도 월드컵 나가는 거고 네네. 카메룬도 강팀이고 월드컵 나가고 네. 하기 때문에 상대는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죠. 상대는 괜찮다. 국내에서 부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상대를 섭외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상대 팀도 뭔가 한국하고만 만나는 게 아니라 네네. 다른 팀도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지금 이제 다른 팀들이 다 중립지역, 원정 이런 데서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섭외가 좀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브라질을 데려올 때도 지난번에 마찬가지였지만 우리한테 오면 일본하고 같이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네. 같이 이제 브라질을 섭외하는 네, 네.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옆, 그 한국 옆에 일본이 있다는 게 매우 좋죠. 마치 이제 우리가 그 해외 아티스트들이 올 때도 그렇게 와요. 아 그럼 아시아 투어라 그래서? 그래서 보통 일본 왔다가 한국 오죠. 네네. 특히 밴드 같은 경우는 일본 시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본 갔다 한국 오. 이게 루트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이 중립지역에서 합니다. 두 경기를 모두. 나간 거죠? 밖으로 나간 그러니까 거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오면은 우리랑밖에 못해. 네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섭외를 하기가 어려웠는데 우리 축구협회가 국내에서 하는 평가전을 매우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이 팀들을 섭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즈베키스탄도 맞아요. 섭외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스타리카와 23일 경기를 하잖아요. 네. 그 전에 카메룬과 우즈베키스탄이 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팀들도 우리나라 왔으면 두 경기 정도 치르고 가고 싶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팀들도 왔다가 예. 한국하고 한 경기하고 그렇죠. 또 다른 나라 또 멀리 가서 또 한 경기하고 이러면 그럼요. 당연하죠. 체력적인 부분도 문제가 되고 네네. 조직력적인 부분도 확실하게 테스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 두 팀도 이제 월드컵 그렇죠. 나가는 월드컵 팀이기 때문에. 월드컵 가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이 팀들을 오게 만들기 위해서 우즈베키스탄을 또 섭외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엔 우리는 우즈베키스탄하고 안 해요. 네, 우리는 안 합니다. 우리는 안 해. 우리는 안 하는데. 코스타리카와 카메룬이 온 김에 두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저 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을 섭외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 우리가 또 그럼 우즈벡 돈 준 거 아니야? 그리고 당연히 섭외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뭐 관중 수익이나 중계권이나 이런 수익 같은 것도 당연히 작용을 했을 거고. 네네. 그렇다고 보는데 결국에 이제. 그 섭외를 한 팀들은 괜찮아요. 코스타리카와 카메룬.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우리가 국내에서 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에는 유럽파가 못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최고의 합을 맞출 수 있을 때 왜냐하면 월드컵이 해외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근데 또 역시 국내로 와서 왜냐면 원정 가서 좀 이렇게 뭐 적응도 하고 막 이런 것도 예비적으로 경험을 치러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일단은 그 다른 팀들이 네. 왜 중립구장에서 하냐 그리고 홈 경기에서 하는 팀들이 있어요. 근데 홈 경기 한 개, 원정 경기 한 개 이렇게 잡거든요. 왜 그렇게 잡냐? 카타르 월드컵은 당연히 32개국 중에서 카타르를 제외하면 31개국이 다 원정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원정에 대한 그런 컨디션, 원정 경기에 대한 아 그렇지 그런 중요하지. 적응. 그런 걸 위해서 사실은 원정 경기를 잡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이 중립구장에서
두 번 다 하잖아요. 그 이유도 사실은 원정 월드컵이니까 네네.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스타리카 카메룬을 불렀을 때는 우리는 홈 경기고 저 팀들은 원정 경기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늘 홈 경기를 할 때마다 경기력이 나쁘지 않거든요. 특히나 강팀들을 섭외했는데 우리가 홈에서 했는데도 경기력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원정을 상대팀이 오니까 걔네가 힘들지 체력적이나 그렇죠. 이런 걸로 그 팀들이 체력적으로 힘들고 이제 컨디션 관리가 잘 안 돼요. 네네. 그래서 뭐 지난 우리가 브라질을 섭외했을 때는 브라질이 정말 이례적으로 브라질도 이제 월드컵을 준비해야 되니까 딱 이제 시즌이 끝나고 시간이 좀 남는 그런 네. 기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이 미리 입국해서 몸도 시차 적응도 완료하고 그렇죠. 몸 상태도 다시 끌어올리고 네. 그래서 뭐 에버랜드도 갈 만한 그런 여유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걸 다 이제 적응이 완료된 상태에서 경기를 하니까 경기력이 좋았죠. 브라질이. 그렇죠. 예. 그 경기에서 우리가 또 크게 졌고 근데 이제 코스타리카 카메룬을 섭외하면 시즌 중에 또 오는 거니까 컨디션이 당연히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또 그 팀을 상대로 우리나라 잘했다고 할 거고. 뭐 그렇게 하니까 결과가 이제 그렇게 나오면 좋겠나요? 뭐 결과가 좋으면 뭐 당연히 좋은 거지만 네네. 기본적으로는 상대 팀이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좋은 팀들을 섭외해놓고 제대로 된 경기를 못 해보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뭐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는 좀 이해관계가 맞을 수 있지. 왜냐하면 일본이 같은 조에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포르투갈도 상대를 해야 되고 그런 대비로는 약간 이제 너무 북중미와 아프리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가나를 상대로 카메룬은 뭐 가나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아프리카가 네이션스컵 예선이 취소가 되면서 이제 아프리카 팀을 섭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고. 네네. 그래서 이제 빨리 카메룬을 섭외한 건데. 아프리카 팀 중에서 카메룬이 매우 좋아요. 그렇죠. 뭐 토칼칸비부터 시작해서 이 공격 라인도 괜찮고 탄탄하고 네. 앙귀사 이제 나폴리에서 우리 자주 보죠. 나폴리의 핵심 선수 앙귀사도 이제 카메룬이고 스쿼드는 좋습니다. 네. 그래서 가나를 대비로 한 상대 괜찮습니다. 괜찮지. 근데 이제 코스타리카는 북중미인데 우리가 아마도 뭐 이게 우루과이 대비인가? 그렇죠. 약간 어느 팀 대비라는 약간 이해한 거지. 어떤 팀을 대비한 건지를 좀 모르겠는 게 코스타리카죠. 약간 급하게 저기 못 잡았으니까 잡은 느낌도 있고.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코스타리카, 네. 코스타리카도 A매치 두 경기를 못 잡은 상태였으니까 우리끼리 하자. 네. 이런 느낌이 좀 강하고 코스타리카를 우루과이를 대입해서 본다는 건 좀 사실 그것도 좀 그렇지. 스타일도 당연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남미 팀이 아니니까 또 이것도 좀 스타일이 다른데?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9월 A매치 이후에는 진짜 월드컵이 뭐 한 달 조금 더 남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조금 이번 A매치 국내에서 치르는 건 약간은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쉽죠. 네. 그러니까 뭐 일단은 우리가 그 다른 나라들이 다 A매치 잡고 가장 마지막으로 심지어 이제 확정을 지은 거예요. 네네. 근데 이 마지막으로 확정 지은 게 상당히 늦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2, 3주 전에도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이미 다른 팀들은 그럼요. 일정이 거의 다 짜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늦게 이렇게 잡았다는 것도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썩 매끄러운 그런 이제 행보는 아니고 다 보니까 조금씩 아쉬운 점들이 많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 때 보면은 우리가 뭐 프랑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이런 강팀하고 계속 붙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 예방 주사를 맞은 것도 있는데 조금 아쉬운 뭐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더 있네. 뭐 예를 들면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이란하고 합니다. 아, 이란. 그러니까 코스타리카가 일본을 생각하면서 우리랑 만나는 것처럼 우루과이는 우리를 생각하면서 대비를 하는 거예요. 이란하고 만나요. 네, 네. 대비를 하는 거죠. 다 각 팀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코스타리카랑 이제 만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 미스매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든다. 근데 이제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손흥민 효과가 지난 그 6월 A매치 때 엄청 컸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우리가 A매치 한 경기 한 경기가 엄청나게 다 이슈가 됐었고 모든 경기가. 그렇죠. 표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이제 뭐 축구를 즐기시는 분들도 그때 분명히 많이 늘어났을 거고. 에이. 많이 늘었을 거예요. 많이는 당연히 늘었겠는데 네. 월드컵 앞두고 지금 축구 열풍을 국내에서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런 거는 당연한 목적하고 좀 안 맞는다. 아니, 그걸 선택을 하는 거죠. 그건 축구협회 선택이고 네네. 비판은 당연히 선택에 따라서 비판 받는 거고. 그러니까 선택을 그렇게 한 거죠, 뭐.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이제
그때 효과를 받고 그렇다면 이제 티켓 수익도 있을 뿐더러 이제 월드컵을 대비해서 열기를 좀 고조시킬 수도 있고 국내에서 또 축구 열기를 또 한번 불러 일으킬 수 있고 네네. 뭐 그런 것도 이제 뭐 축구협회가 생각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한 건데 이제 팬의 입장에서 보면 축구 팬의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쉽다. 그렇죠.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한 가지 좀 더 전해드려야 될 부분 뭐냐면 유니폼. 아 유니폼.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입게 될 유니폼이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유출이 됐다 그래야 돼? 뭐 유출이죠, 유출. 이제 9월 중에 이제 공개가 될 거라고 하는데 이거를 확실한 그건가? 일단은 기사는 났어요. 뭐 이게 기사는 났어. 뭐 유출 사실이다. 일단은 검증이 필요하긴 한데 이렇게 이제 왼쪽이 당연히 이제 홈. 그리고 이제 오른쪽이 어웨이인데 네. 보시면은 양말까지 다 빨간색. 아,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은 양말까지 다 검은색으로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은 옆구리 쪽에 이제 그 검은색 그 저 삼각 뿔 같은 모양하고 네. 요 깃, 깃이라고 하나요? 목깃. 아, 요런 부분이 이제 검은색으로 생겼다. 개인적으로 그냥 이건 저희 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때요? 유니폼 딱 보고 어때? 저요? 뭐 선수들이 입었을 땐 이쁘겠다. 어. 근데 이제 뭐 그냥 이게 사실은 근데 저 왼쪽은 좀 괜찮다고 봐요. 네. 뭐 깃도 이제 있고. 예. 어. 깃 있는 거 나쁘지 않고. 어. 근데 이제 오른쪽이 되게 실험적인 건데 저게 사실 의외로 신경을 많이 써준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신경을 안 쓰는 나라면 저런 시도도 안 해요. 사실 그냥 기본 킷에 네. 기본 디자인에 그 나라 색만 넣어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한 이제 특별 스페셜 킷을 만든 건데 그러면 사실 신경을 써준 건 맞아요. 어. 저걸 또 이제 어떻게 입느냐?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딱 이걸 봤을 때 왼쪽은 난 이쁘다고 생각해. 깃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깃도 있고 사실 저 자꾸 저 어깨 쪽에 그 호랑이 저 호피. 하, 이게 자꾸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이제 뭐 아래쪽에 옆구리 쪽에 이제 뿔 같은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빨간색으로 난 괜찮다고 봐. 그리고 선수들이 입으면 이쁠 것 같아. 아 선수들이 입으면 이쁠 것 같아요. 다. 근데 오른쪽은. 네. 저 눈 도화지에다가 옛날에 막 예술인 예술들이 물감 뿌려놓은 것 같아 나는 저거. 좀 그런 느낌이죠. 그죠? 어,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한 게 아닐까? 아마. 어, 아 구지심 또 저거 입고 다니겠다. 아 그럼 나오자마자. 아, 구지심 저거 무조건 입고 다니겠다 저거.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는데 나오자마자 다 사요 그 사람은. 다 사. 어. 아 나는 왼쪽은 무조건 살 거야. 그래서 왠지. 나 왼쪽이 이뻐. 구지심님이 오른쪽을 사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보지. 그러니까 그래야 보지. 실물로 어떻게 생겼나 그래야 보지. 그래서 오른쪽을 사줬으면 좋겠어. 오른쪽 무조건 사 쟤는. 아, 분명히 저 둘 중에 하나 사는데 그리고 그 구지심님의 특성상 조금 더 튀는 걸 살 가능성이 높아. 아 오른쪽을 살 것이다. 오른쪽. 야 우리 이거 배팅해 봅니다. 4,000분 모아놓고 구지심 뭐 사는지도 해야 돼 배팅을. 여러분은 어떠세요? 좀 의견 좀 한번 던져주세요. 저는 오른쪽도 잘 입으면 이쁠 것 같아요. 잘 입으면 이쁘다. 저게 입는 사람의 문제야. 이번에 왜? 그 블랙핑크 신곡에 네. 제니가 맨유. 아 맨유. 트레이닝 그 입고 왔. 오. 봤어 봤어. 품절됐거든요 지금. 어. 그 그냥 보잖아요. 인터넷에 그 뜬 거 보잖아요. 그 생각 없이. 어. 블랙핑크가 입고 나왔다 생각 없이 딱 보잖아요. 야씨 저런 안 예쁘다. 아니 내가 저기 그걸 누가 입어? 인스타인 거 어디서 보는데 맨유가 우리나라 선수를 영입했다는 거야. 누르면 제니 그래. 맞지 제니. 사실 이쁘다 그 이쁘더라고. 어. 잘 입어야 이쁜 거죠. 그럼요. 그럼 누가 입느냐가 중요해. 그러니까 저 선수들 뭐 손흥민이나 이렇게 입으면 이뻐. 아 그럼. 아 이뻐 이뻐. 저는 오른쪽도 근데 나쁘진 않다고 봐요. 아 저 오른쪽은 좀 일본 느낌 난다는 분도 계시고 왼쪽은 군대 체육복처럼 생겼다. 네덜란드 유니폼 같다. 패션의 완성한 얼굴이다. 그리고 우리가 맨날 이제 이렇게 유니폼 보다가 선수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입으면 또 다르거든요. 아 그럼. 네. 그럼. 멋있지. 그렇기 때문에 예네. 어웨이는 진짜 아니다. 일본 느낌 난다. 이제 9월에 공개가 되면 관련해서 트레이닝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도 함께 이제 좀 아이템들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뭐 저지라든지 카라티라든지. 그러면 이제 감독이나 코치 입는 옷도 다 바뀌는 거네. 뭐 그렇겠죠. 그렇죠. 이게 뭐 시즌별로 이렇게 나오니까. 월드컵 이제 맞이해서 사실은 유니폼 새로 발표하면서 네네. 또 판매하고 아, 나 그런 또 거죠. 또 지갑 또 열어야 되겠네. 아, 난 진짜 저거 난 다른 건 안 사는데 국가대표 우리나라 건 엄청 사거든. 아니 많이 사시죠. 좋아해, 좋아해. 아, 왼쪽은 나는 개인적으로 이쁜 것 같아. 왼쪽은. 오른쪽도 하나 사세요, 나중에. 아 오른쪽은 저거 굳이 이쁘면, 그냥 굳이 심. 혹시 이쁘면 이쁠 수도 있으니까. 저게 이제 빨리 나와야 내 생일날 맞춰가지고 좀 줄 텐데 저런 거. 아 생일날. 아 9월 3일이 생일인데 이제 한 일주일 남았거든. 아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 그래? 동대문에서 보여드리 저거 보여주잖아요.
저거 보여주면 바로 나와. 아 똑같이 만들어달라고. 일주일 안에 나옵니다. 아 아니 그래도 내가 그래도 달신 라이브에 나오는 사람인데 여기서 그거 동대문에 맞는 거 2만 원짜리 입고 하긴 좀 그렇잖아. 아니 나올 뭐 원하시면 불법입니다 불법. 원하시면. 아, 또 그 아나운서 발음이네요. 불법. 아 불법 불법은 안 됩니다. 불법이라고 발음해야 돼. 불법. 네 불법 아. 불법. 진짜 아, 그렇습니다. 아 자꾸 봐봐 기승전 동대문이라고 하잖아. 아, 요즘 자꾸 너무 동대문을 날. 자 알겠습니다. 뭐 네 새로운 유니폼 저희가 이게 뭐 유출 사진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긴 한데 9월 달에 이제 공개가 된다고 하고요. 뭐 유출 사진이죠? 네네 정확하게 또 공개가 되면 저희가 뭐 한번 입고 나오는 제가 입고 한번 나오면? 입고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